오늘은 밖에 비가 와서 그런가 낮 시간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따뜻하더니 지금도 추워지네요. 해가 지니까 추워지네. 내가 이제 오늘 영상을 카메라를 킨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꼭 영상이나 이런 댓글에 보면은 잘 드셔야 합니다. 고기도 드셔야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아는 그 다른 분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은 고기를 안 먹고는 버틸 수가 없다고 잘 먹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잘 드셨는데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틀니까지 했는데 나랑 나이가 한 나보다 좀 어려요. 그 정도는 이제 심각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류가 아닌가? 과연 잘 먹는 것이 그게 정말 건강에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예, 이거는 이제 조사하고 확인해보면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 우리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초가공식품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질병으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당뇨니 뭐 고혈압이니 암이니 맞죠. 그 연세 드시면은 뭐 이 관절 같은 게 아프셔갖고 막 뒤뚱거리면서 걸으셔.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그게 심해지면은 걸음걸이가 느려져.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뇌 쪽으로 가는 어떤 모세 혈관들이 그런 음식 찌꺼기 독소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 뭐 알코올 중독 맞죠? 예. 그 다음에 니코틴 중독 또는 뭐 여러 가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중독증이 있는데 음식이 중독된다는 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인류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이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 진정한 참 나는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본성에서 의식이 창조되었다랄까요? 의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의식에서 몸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식이라 하는 거는요. 물질적인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만으로도요 충분히 우리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잠재되어 있는데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야 이 기능이 멈춰버렸거든요. 그래 고대로부터 현대 이렇게까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우선은 고기라든가 무슨 다른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개인의 강한 신념이거든요. 강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이제 사로잡혔기 때문에 뭐 고기도 먹어야지만 힘이 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된다고 제대로 따박따박 먹어야 된다고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알았어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그 기존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제가 여기 다시 다 버리고 왔었거든요. 그 다 버리고 오면서 그냥 생기는 것만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내다 팔지도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풀만 베고, 이렇게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제 의식에서 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만 공양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선방에 있는 내 도반들이 공양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는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뒤에 진공 선생님, 스님, 프라나라는 거 들어보셨느냐. 그래, 이제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제가 알았죠. 그걸 이제 어떤 상황인 줄은 알았는데, 그였죠.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약치지 않고 하는데, 한 끼 정도는 좀 먹어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 네.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먹는 그 재미 때문에, 그래, 한 끼만 먹자라고 했는데, 아, 자꾸 이게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 그냥 필요 없다는 거를, 이게 진짜 그야말로 중독이었구나.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아, 곡기를 끊으면은 돌아가실 거라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의식이, 의식이, 그런 어떤 꼭 먹어야 한다는 거기에서만 자유로워진다면은 더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뭐 너무나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암이라든가 온갖 질병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잖아요. 고통받고요. 거기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누구나 현대인들은 한두 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게 가벼운 질병이든 아주 심한 질병이든. 도리어 놀래 병원에서. 예. 내 나이에 아무것도 없고 약을 안 먹는다니까.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였거든 이게 병원에서는. 예.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의사가. 그렇죠. 약도 안 먹고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걸음걸이를 보면 내가 알겠더라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예. 예. 이렇게 음식에 중독, 음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있잖아요. 독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제 병들기 시작하면 걸음이 느려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예. 뭐 무릎이 이제 관절이 아파가지고 걷기가 힘들다든지, 예. 뭐 여러가지 다백만으로 있는데, 근데 그거를 꼭 약을 먹는다든지 더 잘 먹어서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그 반대로 있잖아요. 먹어서 일으킨 질병은 그 반대로 안 먹어야 돼요. 단식을 하든지 음식을 줄이든지. 이건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서 고친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야지만 산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지. 예. 꼭 약을 먹어야지 치료될 거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예. 이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서 살다가,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예. 저는 사실은 그게 다 거부했어요. 예. 그리고 선방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면, 대중 들어가면 막 밥자리에서 약들을 막 줘요. 뭐 이런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종합 영양제 예. 같은 거를 먹으라고 자꾸 주는데, 난 너무 싫은데. 예. 나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예. 나는 안 먹어도 된다는 게 벌써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음식인데 그거 한 끼 정도는 어때?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벌써 내면에서 그것까지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저번에 작년에인가 그 보리자하고 이렇게 조금 블루베리하고 갈아서 먹겠다고 잘 해가지고 탁탁탁 냉동에 넣어놓은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공 선생이 그걸 벌써 이미 파괴를 시켰더라고. 그러니 최소한의 그것까지도 바로바로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내가 뭔 욕망을 낼 것이며 더 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내 운명인가? 정말이지? 뭐 누가 그런 말 하대. 스님 업입니다. 업 이러대. 아, 운명이라기보다도 내면에 먼저 오거든 이게. 아, 더 이상 이 많은 음식들은 과일이라 하는 거야. 더 이상 그래 과일이나 주스식 아니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단계는 호흡식인데요. 그래 일단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거든.
뭐 내면에서 직관적인 이게 영감이랄까요? 어떤 이제 깨달음이랄까요? 이게 와야지만 하고 우리 본성을 보게 되면요, 이게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마 초기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드시지 말고 과일만 드셔라 하는 것은 조금 예.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다면은 조금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음식에서. 그것도 중독이에요, 음식도. 음식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식으로 잘 먹어야지만 치료된다고 하는 생각을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거는. 정말이지, 그건 아니더라고. 예, 그게 뭔가만 뭐 술이라든가 마약 같은 거라지 않습니까? 이제 끊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끊었다가 먹게 되면요, 다시 더 강한 그 뭔가 중독기랄까요? 거기 오면서 했는데, 저 또한 이제 2017년도에 42일 정도 액체만 먹는 이런 단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에 이제 꿀 같은 거 이렇게 한두 숟가락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했는데, 그때 몸 안 좋은 건 다 나왔잖아요. 예, 했는데 그래, 그때 맨 운전도 하고요, 저희가 활동도 하고 여행도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이제 먹기 시작했을 때 마약 중독자하고 술 중독자하고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자신을요. 음식도 이게, 중독이 된다는. 예, 음식도 다시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되면 더 욕망이 폭발한다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거는 내 몸을, 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이게 물질적인 음식보다는 이런 고체화된 이런 것보다는 더 순수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이 에너지, 아니면 태양빛이라든가 아니면 신선하고 깨끗한 물만 먹어도 이 안에 풍부하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지탱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호흡식으로 넘어가려고 의식이, 하면 의식이 완전히 그게 돼야 돼요. 예, 일단은 의식이 확고하게 봐야 돼요. 예, 깨어나야 됩니다.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는. 예,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야지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지, 억지로 이런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음식을 예.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영상과 인연 있는 분들은 예.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음식을 잘 먹어야만 병을 고치고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 집에 이렇게 단식을 하러 왔다 가시고 이런 분들이 몸을 더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좀 작게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생체식으로 좀 전환하고 이런 분들이 예. 아주 건강하게 본래 상태로 돌아간 분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 이제 단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 생체식이나 과일식으로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호흡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뭐 형편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리지만서도 이제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음식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진짜 중독이 되니까 예. 갈수록 더 자극적이고 예. 갈수록 더 그냥 찐 것만 하지 않고 쪄서 튀기고, 튀겨서 또 양념을 하고, 양념을 한 곳에다 또 달콤한 걸 바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예. 그렇지. 최악의 음식은 고열에 가열한 것이거든요. 튀긴 거죠. 예. 뭐 감자 튀김이라든가 뭐 육류 같은 거를 튀긴 거잖아요. 채소 같은 거를.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요. 혈액 속에 독소가 생성되어 우리 세포 속에 거기 독소가 쌓이면서 많은 질병을 했는데, 저 또한 이제 대도시에 살 때 이 음식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병이라든가 뭐 두통,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지고요. 이 모든 것이 음식에서 나온 독이라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각하고 깨닫고 이제 음식을 점점 순수한 음식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저희들이 어쨌든 한 3, 4년 예. 과일식하고 생채식 가면서 그때 정말 진공 선생님은 20일치간 녹주만 마셨고 저는 이제 생채식 하고 그리고 틈틈이 단식하고 하면서 이미 준비가 다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앞전에도 아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내면에서 왔는데도 놀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야채랑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하루 정도는 한끼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걸 느끼게 된게 구독자분들이 넉넉하게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고 과일을 또 오실 때 갖고 오시고 하니까 아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끓여 먹는 화식은 이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 된 겁니다. 김호 선생님 이제는 정말이지 이제 안 먹어도 되겠어요? 이 벌써 저는 준비기가 한 10년이 그래요. 제가 생채식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더 되겠지만 한 10년 기간에 이게 준비 기간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어떤 성장 과정이랄까요? 이게 그래 오늘날의 수행이라 하면 음식 수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특히 5, 60대만 되면 벌써 몸이 아유, 힘들어해요. 정말이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다 하는 것, 질병, 이거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병으로 고통받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 맞죠? 원하지 예. 않죠. 심지어 뭐, 자기 본성을 깨달은 사람조차도요, 이 자기 몸이 아픈 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노후에 예. 아프면 바로 갈수 있게 병원 가까이, 대형 병원 가까이 살려고 해요. 근데 예. 왜 그걸 기대하면서 병원에서 언제라도 병원 갈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나는 삶 중에서 나는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런 예. 확신만 있으면 그냥 진짜 깨끗한 음식 먹고 그냥 이렇게 예. 살면은요. 정말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불안한 호흡하게 되면 뭐, 치아를 쓰게 될 겁니까? 뭐할 겁니까?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하는 게 마음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이거든요. 그래, 이 음식의 물질적인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이 고정된 뿌리 깊은 그 관념이 꽉 사로잡기 때문에요. 그래, 아직 의식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야 자기가 몸이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한 개인이고 몸, 마음이라는 생각에 꽉 잡히니까 다시 물질적인 음식에 꽉 잡히고야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진공 선생이 이제 안 먹겠다는 생각을 냈고, 저도 이제는 그거는 뭐, 일어났기 때문에, 저 그전부터 이렇게 유추해서 내가 지나온, 살아온 과정을 유추해 보니까 참 불필요한 일들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냥 가볍게 내 본성 안에서 그냥 논일다가 가면 되지 않냐? 뭘또더 해야 되는가? 그게 왔죠. 우리는 태양과 같은 존재, 그는 태양으로부터 나왔거든. 이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몸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이는요, 이 태양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태양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 원래는 인간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태양이 무슨 필요를 하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뿐이지요. 우리는 그래도 풀 하나 호흡 갈 때까지는 그래도 과일은 먹어야 안 되겠어요? 가나서라도.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과일도 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과일을 먹어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걸 확인하고 조사하고 이제 검증하는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프라나 호흡식에 관한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2015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벌써 한 8년째, 8, 9년째 되는 것 같네요. 벌써 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이제 검증 절차를 이제 남았습니다. 검증이 끝나면 이거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 뭐 아무래도 모든 것은 이제 철저한 조사, 확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깨달음이든 뭐 호흡식에 관한 것든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든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동에서 진공 요요입니다. 예.